완전 아수라장 막막하네. 지난 3월 부산집을 정리하고 제주도에 왔다. 안녕. 안녕. 공항 근처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스텝으로 일하고 있는데, 여기로 들어가면 된다는 거. 여기는 작년 4월 제주 한달 살기 할때 마지막으로 들렸던 숙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잘 지냈어요. 오랜만이라서 익숙하지가 않네. 새로운 출발을 위해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는 작년 제주 한 달 살기에 이은 제주 생활 리턴즈, 제주 계야 스텝의 일상 시작합니다. 스텝의 아침은 생각보다 빠르게 시작한다. 새벽 같은 아침 6시 45분 눈 뜨자마자 적당한 옷으로 갈아입고 밖으로 향한다. 목장 규정이 따로 없어 그날그날 편한 옷으로 일한다. 스텝의 주 업무는 청소, 이불 정리를 중심으로 신발 정리, 주방 정리, 욕실 청소까지. 사실 지금 보여주는 장면 중에 사장님이 시키지 않은 것도 있지만, 예전 싱가포르 5성급 호텔에서 생긴 노예 근성이 날 내버려 두지 않는다. 청소하다 보면 이런 짜잘한 수익이 나온답니다, 여러분. 청소를 마치면 어느덧 4시. 체크인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한다. 시간 남을 때는 이렇게 제 작업도 하면서 일도 하고 있습니다. 저기는 손님 공간. 이름을 확인하고 숙소 안내를 하고. 간단하다. 아, 가고 싶은 데가 있다고요? 있다고 하면. 아, 아직 뭐 정확히 정한 건 아니에요. 숙소만 가야 정하는. 그 숙소가 어딘데요? 아, 숙소를 굉장히 해맑은 목소리를 모르겠다. 다만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상비약이 어딨는지 찾는 간단한 케이스부터 취소, 환불 같은 민감한 상황까지. 20대 초반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이런 난처한 상황이 마주치면 주기자처럼 그 자리에서 바로 울었을지도 모르지만, 어느 정도 인생 짬밥이 쌓인 30대인 지금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모른다고 솔직하고 당당하게 얘기한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는 법. 음수를 잃어버리는구만. 어줍잖게 아는 척해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는 것보다 순간 민망해도 뭐 이렇게 올리노. 솔직하게 모른다고 하는 것이 후폭풍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아, 뭔데? 다시 열어. 아니.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르면 배우면 된다. 석양이 예쁘다고 해서. 우와, 이런 뷰가 있었네. 대박. 공항 근처라 가지고 비행기가 이래 뜨거든요. 암튼 이불 정리를 끝내면 어느덧 3시 퇴근이다. 당장이라도 제주 신상 핫플에 놀러가고 싶지만 편집이 밀려 제일 싼 카페에 자리잡아 한참을 아이패드와 씨름한다. 방처럼 독립적인 공간도 있어서 작업하기에 되게 좋아요. 편집하기 전에 단사발이 하겠습니다. 한참을 아이패드와 씨름하다 뭔가 잘 풀리지 않아 포기하고 나와버렸다. 야씨, 저건 뭐냐? 무슨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로봇같이 생겼는데? 요새 너무 안 움직였다가 몸이 무거워져가지고. 지금 가는 곳은 용두암. 여기서 1.2km 되는데 한 11분 밖에 안 걸린다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사는 곳은 달라졌지만 일상엔 변함이 없어 잠깐 현타가 왔다. 힙한 카페인 듯? 제주도는 이런 거 보는 맛이 있다니까. 나중에 시간 나면 이런 데도 한번 가보는 걸로. 숙소 가까운 곳에 이런 곳이 있었단 말이야. 오! 우와,
야, 이거 최고 빠시네. 그리고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네. 모르고 지나칠 뻔했네. 이쁘다. 우와. 뷰. 와, 진짜 오랜만에 본다. 내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이후로 처음이다. 뭔가 바위가 더 자라는 것 같은데? 그때보다. 아닌가? 야, 이거 몰랐는데 사람 지나갈 때 이렇게 센서가 반응을 하네. 야, 육지에는 이런 거 없나? 육지에도 이런 거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에너지 절약도 되고 안전하고. 화장실 가고 싶다. 기분 전환을 제대로 하고 숙소에 돌아오니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이거 뭐야? 우와.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 이게 바로 개하의 매력이 아닌가 싶다. 네, 안 어울리지만 어쩔 수 없다. 다른 개하처럼 폭발적인 에너지는 없지만 소소하게 서로 사온 음식을 나눠 먹으며 자기의 이야기를 도란도란 풀어나간다. 여러분, 이거거든요.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게 제주 대학생들이 아이디어 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깜짝 선물을 받은 손님의 센스 있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주로 떠나자! 강도를 방과 함께! 아, 나 찔린데 완전. 덕분에 점점 더 과열되는 분위기. 이걸 원래는 그냥 먹잖아요. 근데 술에 섞어 마시면은 색다른 맛을.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찍어서 기념으로 남기고 있잖아요. 이벤트가 또 있어요. 오인. 맞아. 큐어 이벤트 있어요. 큐어? 큐어 찍으니까. 이지 모드가 방금 여러분들 사진 찍었잖아요. 해시태그 붙여가지고 올리기만 하면 이제 추첨을 통해서 스타벅스 100명 그 아메리카노 카드 모드 하면은 3명 추첨해가지고 500만 원짜리 제주 여행. 그게 된대요. 지금 이렇게 열심히. 비공개지만 일단. 네, 일단 찍는다. 예. 아무튼 저희는 이렇게 술을 다사발이 하고 있고요. 저는 특별하게 라산이랑. 먹어볼 거 맛있어요? 이렇게 두 개 섞어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볼티모어가 그. 볼드모트? 뒤에도 있네.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볼드모트. 아, 그래서 약간 지금 기분이 묘해. 아, 이거를 넣을 거예요. 아. 뭐예요, 뭐예요? 괜찮아요? 네, 나쁘지 않아. 아니, 나 사실 제가 술을 안 섞어 마시거든요. 아, 근데 얘는 괜찮네. 좀 독특하네, 진짜. 되게 특이한 맛이긴 해요. 아, 진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이런 맛이 나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사장님께도 한 사발이 드렸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가면서 와, 이렇게 한 명을 다. 와. 새콤한 맛이 좀 있나 봐요. 거기서 달콤한 맛이 조금 더 가까운 게 있네요. 그렇지, 그렇지. 와. 암튼 달달한 제주 감귤처럼 무르익어가는 분위기에 각자의 길을 가다 빨간불로 바뀐 교차로에서 만난 우리들은 파란불이 되면 다시 속도를 붙여 떠나버리겠지만 빨간불에 잠시 멈춰 함께 있던 순간만큼은 낮에 뜬 태양보다 더 반짝였음을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글씨는 잘 못 써요. 아니 그래도 한번 네, 랜덤으로 한번 골라봐야지. 이 또 랜덤으로 고르는 맛이 있거든. 나도 랜덤으로. 아, 그러니까 이래야지 더 잠시만 뭔가 삘이 오는 걸로. 나 이거 할래. 우리에게는 작별의 말이 없다. 네, 원래 시간 좀 긴데 좀 축약했어요. 아니 그거 한 번만 붙여요. 제일 짧은 거 아니에요? 제일 짧은 거 같은데.